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매우 유용한 액정 타블렛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와콤의 인튜어스 판 타블렛을 쓰고 있었어요. 이건데요, 상당히 오래된 느낌이 들죠. 이거보다 더 오래된 제품을 아직까지 쓰시는 작가님들도 있어요. 손에 있기 때문에 작업실에는 신티크 13HD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와콤만 가지고 있는 이유가 예전에는 와콤이 타블렛 시장에서 독점이었어요. 그만큼 다른 대안이 없을 정도로 좋기도 했고 가격도 깡패였습니다. 비싸도 무조건 와콤을 추천했을 정도였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와콤만을 고집할 정도로 독자적인 성능과 상당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가성비로 치고 올라온 브랜드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XP펜입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취미를 해도 타블렛은 무조건 와콤을 추천했었는데 언젠가부터 학생들의 입문용, 취미 혹은 라이트한 사용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으로도 충분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XP펜이. 저는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었을 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처음에 돈이 별로 없잖아요.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렴한 한본 타블렛을 구했었는데요. 저는 나름 괜찮게 잘 썼어요. 한 6개월간 계속 그것만 썼으니까. 근데 주변 작가님들이 제가 쓰는 걸 보고 와콤으로 쓰라고 계속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도 와콤 인튜어스 판타블렛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됐고 추후에는 신티크 13HD라는 액정 타블렛을 구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기억하기로는 9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부담스러울 가격이라 굉장히 큰 마음 먹은 거였죠. 더 큰 사이즈의 액정 타블렛은 훨씬 비쌌어요. 진짜 이걸로 먹고 살 길이 충분하지 않는 이상 그만큼 마련한다는 건 쉽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그 당시부터 가성비 브랜드들 중에서도 XP펜은 돋보이는 제품을 선보였었고 지금은 상당한 기술의 발전을 보이면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성장하면서 가성비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지금 소개할 제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XP펜 아티스트 22 플러스라는 모델이에요. XP펜의 22인치 액정 타블렛은 2세대 모델이 있고 프로 라인업도 있는데 플러스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오! 스타일러스 펜, 케이블이 되게 많다. 액정 타블렛은 드로잉 장갑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주니까 좋네요. 와우. 이게 또 좋은 게 뒤에 거치대가 같이 줘요. 이 거치대 주는 게 왜 좋냐면 신티크 제품은 거치대를 따로 구매해야 돼요. 가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치대가 상당히 편해요.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세워가지고 그리면 되는 거예요. 모니터함이 좋다. 그럼 이 거치대를 떼가지고 여기에 배사홀이 있어요. 모니터함을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는 거죠.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XP펜 공식 홈페이지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드라이버 설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펜을 사용해보니까 사용 감도가 꽤 좋았어요. 필압이 상당히 세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스타일러스에는 프로 스마트 칩이라는 게 탑재돼서 기존의 8192 압력 레벨에 비해 2배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6384의 압력 레벨 수치를 자랑하는데 이게 무려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풀 라미네이팅 디스플레이라서 스크린과 디스플레이 패널 사이에 빈틈없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 오차가 최소화됐어요. 예전에는 이 액정으로 그리는 느낌이 적응해야지만 되는 범위가 있었거든요. 그 오차가 꽤나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연결했을 때 되게 간편하게 느껴진 게 신티크 13HD는 이것저것 다 연결해야 되는 게 좀 불편했거든요. USB C2C 케이블하고 전원 연결만 하면 작동을 잘 하니까 굉장히 간편해진 것 같아요. XP펜 22 플러스는 해상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해상도나 색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타입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높은 해상도와 색역 용적으로 모든 색상을 뚜렷하고 생생하게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6:9의 스크린 비율을 가지고 있고 1920, 1080 고해상도입니다. 색역 용적의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130% sRGB 높은 색역 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99%의 sRGB 색역 커버율과 8비트의 색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볍게 그림 그려봤는데요. 사실 PC로 그림 그리던 게 한참 됐어요.
지금은 아이패드 위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PC로 오랜만에 그려서 익숙하지가 않네요. 오늘 내내 사용해봤는데 발열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씬티크 13인치도 사용해보고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 12.9인치까지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22인치 모니터로 그림을 그리니까 커서 좋아요. 아이패드야 휴대 목적이 있어서 작아도 허용되는 사이즈잖아요. PC로 그림을 그릴 때는 확실히 22인치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13인치가 이제는 상당히 작게 느껴집니다. 가성비 브랜드라고 하면 AS가 염려가 되잖아요. 24개월 품질 보장을 하고 무상으로 AS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AS를 해볼 만한 상황이 안 생기길 바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직접 경험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역시나 가성비죠. XP-Pen 이 제품은 신상이면서도 60만원대예요. 그 제가 느끼기로는 그림을 취미로 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금액인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정 태블릿을 쓰는 이유, 직접 화면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판 태블릿에 비해서 빠릅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상당히 많은 웹툰 작가님들이 액정 태블릿을 선호하시고요. 하지만 액정 태블릿이 좋다고 해서 판 태블릿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가벼운 사이즈, 간편한 연결, 금액적으로도 액정 태블릿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작가님들도 기본적인 스케치나 컨셉은 액정 태블릿으로 하시고 채색은 색표현이 좋은 모니터를 쓰시면서 판 태블릿으로 채색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만 판 태블릿의 단점이라고 하면 모니터를 보면서 손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익숙해진다고 해도 액정 태블릿보다는 작업이 빠를 수가 없어요. 제가 사용해봤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적응하고 익숙해지면 훨씬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제가 제 작업실에 씬티크 13인치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정 태블릿을 입문하실 거라면 XP-Pen의 22 플러스 추천드릴게요. 전문적으로 쓰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